오늘 창립 2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29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 사명을 다하시도록 우리의 앞날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다 같이 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들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칭찬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 궁핍과 환난, 가난과 그 박해 중에서도 충성해서 신실했다. 그러면은 생명의 관을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요. 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 작은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약속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책망받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받은 교회 중에서 제일 책망받은 게 뭐냐면 사대교회, 사대교회. 예, 죽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다. 겉모양은 살아있는데 속에 펴보면은 죽었다. 아주 상태가 안 좋다 그랬고요. 이제 마지막 일곱 교회 중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해가지고 이게 지금 참 비유가 상한다. 그래서 내가 토하여 내친다. 좀 이렇게 좀 믿든지 하지. 그거 뭐 이렇게 미지근하냐. 좀 열정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곱 교회를 보면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 중에서도 이제 그 에베소 중심이에요. 여기를 이제 소아시아라 하거든요. 아시아 중에 소아시아.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가 있고 사모나가 있고 버가모가 있고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제 일곱 교회 하면 마지막에 라오디게아였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말세. 지금에 있는 교회들의 실상이 여기에 이제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미지근하다. 미지근한데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유명한 것이 이제 모직물 공업의 도시인데요. 검은 양모. 양모 중에서도 굉장히 검은 양모가 유명한데 아주 상품 좋은 그런 이런 양모 산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약이 특효 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안약이 유명하고 의학교, 의학에 대한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가 활발해가지고 생활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뭔가 하면 물 사정이 안 좋은데 냉수는 골로새에서 가져오고 온수는 히에라볼리 온천수를 공급을 받아요. 근데 이제 냉수는 그러다 치더라도 이 뜨거운 물이 이제 온천수가 여기 한 10km 넘어서 배관을 통해서 오게 되면은 막상 물을 먹을 때는 미지근해요. 미지근한 것이 너무 좀 먹기가 좀 안 좋다. 물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책망을 줄 때 너희들이 물 때문에 고생하잖아. 미지근하잖아.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그 영적 상태나 신앙의 생활이나 혹은 교회가 미지근해. 그러니까 그 미지근한 거 좀 못 먹잖아. 토해내친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좀 회개하고 좀 뜨겁게 믿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안다는 얘기는 니들의 그 실상, 그 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인데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이게 용도에 맞잖아요. 물이.
그런데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느라 미지근해가지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여기도 못 쓰고 저기도 못 쓰고 어중간해가지고 이거는 좀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뜨거운 거, 그러니까 열정적인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거, 그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서 보는가 하면 그야말로 그 내 목숨이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보면 그렇죠.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 사자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야 된다 해서 그냥 사자굴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기도해요. 계속해서. 뜨거운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두라 평지의 금신상에다 절을 하라라고 하니까 못한다. 우상숭배 못한다 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풀무불에 들어간다. 뜨거운 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풀무불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운 거예요. 그게 뜨거운 신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동족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한다 해요. 처음에는 아이고 내 안 되겠다 숨을라 했는데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때 우리 동족들을 구원하고 그거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뜨거운 거예요. 바울이 그 좌우명 생사관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굉장히 뜨거워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라고 그거죠. 이 반대가 뭔가 하면 차가운 거거든요. 차가운 거는 아주 그냥 얼음덩어리입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싸늘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반대편에 있는 거는 이제 배교입니다. 배교. 베드로가 너 예수님 제자냐 그러니까 나 몰라요 라고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건 차가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로서 3년 이상을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은 30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돈 30에다가 예수님 팔아넘겨서 배교인 거예요. 이건 아주 차가운 거예요. 새카만 거예요. 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동역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뭐 선교하는 게 힘들고 나오는 것도 없는데 내가 세상 가서 잘 살아야겠다. 하고는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대마, 예, 금강을 향해서 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식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적대적이 되고 그 교회에 대해 해코지하게 되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미지근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이. 예, 미지근한 것은 건성으로 믿는 겁니다.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0년 가도, 20년 가도 그냥 미지근합니다. 예배는 날마다 듣고, 뭐, 기도는 하라고만 안 하고, 오락을 즐기라고 그러면 그냥 눈이 반짝 떠지고, 오래 믿어도 변화가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거는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이게 부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다급하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런데 뭐 내가 건강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러면은 뭐 오늘 뭐 바쁘고 내가 뭐 할 일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굳이 기도할 것도 없고 뭐 자기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자꾸만 소홀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미지근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타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대.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독교를 다 없애기는 그렇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미지근한 거죠. 뭐 부인이 교회를 가자니까 뭐 내가 그냥 따라주는 척하지만 나는 진짜 뜨거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기독교를 하니까 그저 내 이름은 올려놨지만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열렬하게 섬기는 건 못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다음 미지근한 건 뭐냐면 이게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온도가 그래서 온천수가 나올 때는 뜨겁잖아요. 근데 이제 한 10km 되는 배관으로 쫙 오다 보면 나중에 와서는 막상 미지근하게 되고 식어버리게 되거든요. 밥 먹으면 이게 에너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그 다음에 또 배고파요. 그럼 다시 밥 먹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피곤한 거예요. 밤에 가 자야 돼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밤새서 하고 한 2, 3일 하게 되면 사람이 그냥 주저앉습니다.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은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은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은 맡았는데 이게 미지근하게 돼서 아이고 힘들구나 하다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지근해가지고 나중에는 냉탕이 되고 나중에 얼음덩어리가 되고 그렇게 안 좋은 방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뭔가 하면 내가 한때는 새카맸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은 회색이라 하더라도 흰색으로 간다. 내가 지금 얼음덩어리였는데 이제는 좀 물이 됐다가 이제 나중에는 정말로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바치는 대로 간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뜨겁고 더 열렬하게 뜨겁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한 걸음 더 많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래서 내가 점점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천국에 가까이 가고 그런 걸 계속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식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땅속에 깔아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아주 안 좋았어요. 죄인의 괴수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죽이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그래도 막 성이 안 차니까 담백사기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이게 멧돼지입니다. 성난 멧돼지 들깨 그냥 막 으르렁거리고 다니면서 막 물고 뜯고 하는 거 그렇게 포악했거든요. 근데 담백사기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순해졌어요. 그 순해진 것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순교의 재단에다 바치겠다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뜨겁게 하다가 나중에 순교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죠. 그런 거 해야 되죠. 김익도 목사님이 이제 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선교사를 보면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랬는데 자기가 친구들한테 부고장을 돌렸어요. 나 옛날에 김익도 아니니까 찾지 말라고. 그래서 소문이 났거든요. 장날 김익도 나타나면 사람들이 겁나서 피했다니까. 날마다 해꼬지하고 그 난폭하니까. 근데 이제 소문 듣고 해봤대요. 물동이에다가 물을 갖다 콱 부었더니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거의 진짜 죽은 거예요. 그게 변화돼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점점점 뜨겁게 이렇게 변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향해 가야 되죠. 교회가 10년, 20년, 30년이 될수록 더 많이 뜨거워져요. 내가 신앙생활 처음에 세례받을 때 감격이 있죠, 나름대로. 그런데 10년, 20년 되니까 막 펄펄 끓여야 되잖아요.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진실하게 되고, 더 많이 사모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강의 기적인데, 한강의 기적이 가만 보고 기적이 일어나라고 거기서 그냥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역동성. 변화. 또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 근대사의 획기적인 오늘의 우리 한국이 되는데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은 TV 나와서 뭐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꼭 거기 등장하는 건 뭐냐면 뭐 홍대가 뭐 어떻고 뭐 홍대 클럽이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홍대 클럽 저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하면 쟤네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지? 난 저 공감이 안 가거든요. 근데 다큐 72시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로 해서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때 아마 그 서울역에 그 고가를 철거하면서 뭐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의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 만리동에서 이제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동대문이나 이런 데 이제 새벽에 야간에 야시장에 가서 이제 옷을 공급하는데 그 가는데 시간이 뭐 30분 걸리게 1시간, 2시간 걸리면 안 된다 하더라고. 경쟁력이 없다 하더라고. 그 시간 못 맞춘다. 그러니까는 뭐 하루에 그냥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주문을 하면은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가공을 해가지고 뭐 염색까지 해가지고 뭐 다 해서 배달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가서 물건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 날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돌아간 건데. 그러다 막 중국 사람들 보따리 장사 와서라도 그 사다가 팔고 막 이렇게 하는데 최신 상품, 그 다음에 상품 품질도 좋고 막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죠. 외국인들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홍대가 뭐 어떻고 뭐 야간에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런 것만 알지 그거는 한국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할 때 월남에 가서 피를 흘리기도 했고 또 중동에 가서 그 열사의 땅에서 모래바람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말이 뭐 그 소독이지 그 광부나 혹은 간호사로 갔을 때 이주노동자로서 제일 힘든 일을 다 맡아서 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뤘잖아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었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연구 대상입니다. 지금 출산율이요 0.8까지 떨어졌는데 0.7대로 간다더라고. 그래서 이거 실감을 잘 못하는 전 세계 깜짝 놀래가지고 중세시대 때 페스트병이 돌아가지고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도로 온 거라고 해요. 근데 그 우리 잘 모르거든요. 떼죽음을 안 당하니까. 그런데 성인, 결혼해서 성인 200명이 딱 섰을 때 뒤돌아서면 70명 남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130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둘이 없어지고 하나가 남은 거죠. 200명 중에서 70명만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민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현실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에 대한 어떤 그 삶의 에너지와 열망 같은 것들이 많이 식었고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 애는 왜 낳아야 돼? 내가 집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막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물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잘 살아졌지만은 사실은 건전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생태계, 내지는 그 영적인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여유가 없이 피폐된 거죠. 라우디게 비슷하다니까요. 옛날에 한국이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라고 할 때, 교회도 기가 막힙니다. 제가 84년도 8월 14일 날 저녁에 청계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 현수막 때문에 지금 기억이 나는데, 8.15 구국 기도회, 뭐 산상집회 이런 거를 걸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맞춰서 간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자 해서 저는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한여름에, 8월 15일 한여름에 청계산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갔을 때 집회를 하는데, 선풍기가 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선풍기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빽빽이 들어 앉았는데, 조그마한 예배당에. 거기 간 거야. 그럼 끝나고 나서 자잖아요. 숙소가 어디 있어요? 숙소가.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5시에 새벽 예배니까 1시간 정도 끝난 다음에 이제 바깥에 나와서 여름이니까 해가 다 떴죠. 근데 그 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이렇게 아침에 해가 그 나무 가지 사이로 쫙 들어오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은 감았는데 그런 게 막 들어오더라고. 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방언을 하고 성령 막 충만받는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원이 그 당시로는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안 가요. 우리가 신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뉴스가 뭔가 하면 뭐 해맞이 간다, 뭐 정동진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데 교회들이 신년이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모자라면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한다니까. 명절에 잘 먹어야 되잖아. 막 인천공항에 뉴스 나오잖아요. 막 신정 때, 구정 때 막 해외로 가는데 미어 터졌습니다. 이랬는데 그런 거랑 상관이 없었어. 기도원이 미어 터졌어. 예. 지금은 이게 숙소가 불편해가지고요.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수련회를 잘 안 가고요. 저도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집에서 협조를 안 해서 못 가는 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저녁이 되면은 우리 집 침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웬만한 호텔 가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주고 자다 하더라도 침대가 우리 집보다 못해가지고요. 내가 안 자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킹, 슈퍼킹인가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커요, 침대가. 그런 침대가 있어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그럼 너무, 너무 큰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막 목이 뜯기고 막 샤워도 못하고 그래도 학생들도 뭐 수련소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호텔로 모시고 가도 안 갑니다. 수련회 안 갑니다. 예, 교회도 안 옵니다. 예? 옛날에는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로 왔잖아요. 교회 가면 가만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5일 근무제가 다 정착이 돼가지고 토요일은 다 일을 안 하게 되고 금요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토요일도 하고요. 주일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밤까지 일을 하고 그냥 뜬 눈으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하러 가고 이랬다니까. 그래도 막 주일 성수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세계 선교 역사의 부흥의 하나의 모델이 되잖아요. 선교사 데려와서 복음 전해줬는데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교회들이 선교해가지고 쓰게 된 정책이 뭐냐 할 때 3자, 자립, 자전, 자치 그렇게 하거든요. 셀프. 근데 이제 자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국말로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그거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의 깊이는 접근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도록 해라. 그걸 빨리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도 빨리 보급을 한 거잖아요. 번역을 해서 빨리 보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노회에서 목사를 세우는데 신학교를 빨리 세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 당시로는 정규 과정을 못하게 되니까 농사 바쁠 때는 가서 일하고 계절로 모아가지고 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목회자를 배출을 빨리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회를 조직하고 총회를 조직하고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에 의존하지 않은 김익도 목사님이 그 회심하고 나서 세례를 받는데요. 당시에는 상주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순회하면서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거야. 성경 읽으면서 기다렸는데 온다는 날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오는 거예요. 1년 후에. 그러니까는 세례받기 위해서 성경을 몇 독을 했대. 그 당시엔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와서 설교도 하게 되고 목사님도 안서해서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립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자립하는 게. 교회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 손양호 목사님 부친도 거기 7원읍에 교회를 세울 때 이제 교회 헌금하자라고 했을 때 논 3마지기요 5마지기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망한다더니 진짜 저 집 망했다고 전 재산을 다 갔다는 거예요. 교회다가 그 정도로 그런 어떤 교회를 세우는데 열의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야 망해도 등급이 있다고 망하는 종류가 있잖아요. 사기당해서 망하고 뭐 사고당해서 망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지금 가면은 거기 칠원읍에다가 그 뭐죠 기념관 같은 거 해놓고 잘해놨다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지역에서 축제를 하고 뭔가를 볼 거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게 될 때 그 동네에서 그 교회와 손양호 목사님 집안 얘기를 해서 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웠잖아요. 내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형편없죠. 근데 이제 아파트를 막 밀집해서 짓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 집이 생긴 거지. 이게 지금 달동네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좁은 땅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도 교회 세우는데 힘을 쏟았어요. 그런 것들이 열심이에요, 열심. 열정인 거예요. 열정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들인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또 물질로도 섬기고 십일조로도 섬기고 그 다음에 막 철야 기도를 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한 모임에 철야 하게 되는데 새벽 4시에 기도회까지 다 해가지고는 이제 끝나고 갔다니까요. 토요일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 다 했어. 그걸 땡겨가지고 2시로 하다가 12시로 하다가 지금은 그냥 금요일 저녁에 심야 기도라 해서 9시에서 11시까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흔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그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가? 말세로 가게 되면 부자라니까. 잘 살게 된다니까. 그런데 점점 더 영적으로는 빈약해지게 된다고. 그리고 타성적이라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믿는 척은 해주지만은 내 신앙은 아닌 거예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 배워야 돼요. 그 재교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적응을 하게 되고, 뭐 핸드폰도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 전철 타고 다니려면 전철 노선이나 갈아타는 걸 다 알아야 다니는 거지 뭐 누가 모시고 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 집사가 되고 교인이 되고라고 했을 때 이 성장하고 교육받고 이렇게 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다고 나중에는 차가워지게 되고 미지근해가지고 나중에는 밟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창립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이 말세로 갈수록 있죠. 그런데 반면에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미약해지게 되고 희미해지게 되고 불이 꺼져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조심해서 깨어나라, 뜨거워지게 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말로 뜨겁습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됐냐라고 할 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기의 실상을 알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이 너무나 이렇게 부유한 아주 잘 사는 중산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교회와 영적인 것도 지들이 부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잖아, 기도도 잘하잖아, 우리 찬송도 잘하잖아, 그런 어떤 데 사로잡혀 있는데 이거는 허상이에요. 이거는 자기 착각인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예?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멀쩡한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망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여기 보면은 그 니들의 실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벌거벗었다, 하나는 눈멀었다. 이거는 아주 직격탄입니다.
지금 여기 라오디게아는 뭐가 유명하죠? 모직물 중에서도 양모 중에서도 검정 양모가 유명하잖아요. 아주 품질 좋은 이런 그 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그 당시로 보면은 명품이에요. 그 자기들의 믿음이 명품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니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벗었어. 옷자랑하지 마라 이죠. 영적으로 네가 벌거벗어서 헐벗어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자랑하는 게 뭐죠? 안약이에요. 우리는 안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특효약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눈 떴다. 우리는 다 눈병 환자가 없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니들은 눈 멀어서 소경이다 그래요. 눈뜬 소경입니다. 눈은 달려있지만 너는 소경이야. 넌 소경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너 자신을 바로 알도록 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칠까? 세 가지를 고치라고 얘기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처방입니다. 처방. 진단은 끝났잖아요. 뻘거벗었고 눈이 멀었으니까 처방.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부자가 되긴 되는데 어떤 부자냐 하면은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옷 좀 입어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눈 좀 떠라. 그죠? 눈 떠라. 옷 입어라. 진짜 부자가 되라. 이 세 가지를 처방하셔서 이거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자지만 믿음의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부자인 거예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한때 시험을 당해가지고 자식이 10명이 죽고 자기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뭐 아내가 뭐 지금 말하면 이혼하자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너는 수문제가 많으니까 이실 짓고 하라고 자꾸만 막 이렇게 괴롭히죠. 정죄하죠. 힘들잖아요. 근데 욥은 그거를 겪어내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냐면 불변이고 영원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불순물이 끼게 되면 녹이 쓸거나 이게 쪼개지거나 깨집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금이. 그래서 금광석이 1톤을 가공하게 되면 금이 한 3, 4g 정도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라요.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은 버릴 게 너무 많아. 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버릴 게 너무 많아.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아야 될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의지해야 될까라고 할 때 정말로 이게 연단을 받아서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정말 주님의 그 알곡이 되고 나중에는 순금이 되는 자리에까지 과정이 있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이 귀하죠. 근데 믿음의 순금이 얼마나 귀한가. 내 건강이 귀하죠. 근데 믿음으로 건강한 게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보실 때 금이 꽉 찬 겁니다. 이게 요거 완전히 보석 덩어리입니다. 교회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고 뭐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상숭배하라 안 그러면 풀무불에 던진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다고 해요. 그냥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건져내시잖아요. 믿음의 부자, 믿음의 1등 가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옷 입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옷을 입냐 할 때 흰 옷을 입으라니. 흰 옷. 왜 흰 옷을 입으랄까? 흰 옷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검정 옷이 아닌, 다시 말하면 죄로 뒤집어 쓰지 아니하는 새 옷이 흰 옷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옷이라고 하는 흰 옷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생활이 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 한 번만 입고 진흙탕에 가는 게 아니라 흰 옷을 입고 더 희고 더 희고 더 희게. 그래서 빛나는 흰 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어서 오세요라고 영접받을 만한 그런 성결한 사람, 흰옷 입고 사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검은 옷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교회 들어오면은 오늘 교회 창립주일이라 해서 안내하시는 우리 안내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복을 이렇게 입었는데 고생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우님 인사하잖아요. 그죠? 예, 반갑다고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사실 오면 우리 교회 올 때 이렇게 막 나를 이렇게 안내하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환영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입장권인 거예요. 입장권인데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그 라이브 공연 조용필 공연을 갔어요. 코로나 때. 그래서 그 효도한다 해서 너무 넘어와서 표를 제가 받아서 가라 해서 안 가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거 돈도 비싸지만은 잘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해가지고 더 표가 귀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 바깥에 운동장에서 안 하고. 그랬는데 그 가면은 이제 자리를 지켜달라면 막 인터넷으로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좌석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올 때 내가 흰 옷을 입어야지 여기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 다 입었죠. 예, 간첩들은 까만 옷 입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지금. 마귀. 예,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흰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이 옷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분이잖아요, 신분. 신분을 세탁을 하려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감옥 가 있는 사람이 풀어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풀어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집행유예 해가지고 보석금 내가지고 나와요. 근데 정말 죄를 지었으면은 죄값 받아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평생토록 까만 옷 입고 그냥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흰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놓고 그거를 이제 돈으로 지불한 거죠. 우리의 죄값을. 그래가지고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너는 흰 옷으로 갈아입으라 해가지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교회 안내를 받으며 출입하는 겁니다. 아멘?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가 봐. 그래서 우리가 호텔을 가더라도요 이렇게 노숙자 행세가라고 가면요 안 받아줍니다. 거기 입장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품위가 있는 거예요. 예? 공연장 어디 가더라도 돈도 내야 되지만은 거기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면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흰옷 입고 있는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흰옷 다 입어야 됩니다. 개중에 보면은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직도 검정 옷인 거예요. 흰옷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왔다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성전 하나님 나라 들어온 사람 다 흰옷 입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자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복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흰옷입니다. 근데 이 흰옷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근데 이 흰옷은 우리의 어떤 돈을 주고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해야지 흰옷을 우리가 받아서 입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흰옷을 입으라 그죠. 교회가 흰옷을 입어야죠. 그러면 흰옷을 입었으면 더욱더 희게 유지 관리를 하면서 더 빛나는 옷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아, 좀 우리 불편하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뭘 권해했습니까? 도대체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우리하고 만날 때만큼은 수건으로 좀 얼굴 좀 가리고 오세요. 그때. 그러니까 모세의 그 빛나는 옷의 광채는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야, 니네 우리랑 동급이다. 혹은 우리보다도 못하다. 이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얘네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흠없이 살아갈까. 그런 것으로 흰 옷을 입고 빛나는 교회에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라. 날마다 거룩해지게 되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옆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라. 우리 교회가 흰 옷을 입고
날마다 흰옷을 갈아입고 날마다 더욱더 희귀하고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처방은 뭐였죠? 안약 사서 눈 좀 떠라 했죠. 눈 떴는데 왜 눈 떠라 하니까 너는 눈을 감았다니까.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그걸 받았어요. 그 대신에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안 가죠. 그러니까 자꾸만 돈 액수를 늘폈죠. 발락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으로 가서 출장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한번 저주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간다니까. 돈 많이 주니까 나중에는 못 이기적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가 섰다니까. 그래서 야 말 안 듣냐고 채찍으로 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때리냐 그랬어. 그러니까 야 네가 왜 짐승이 말을 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뭐가 보이냐 했더니 천사가 지금 칼을 들어가지고 치고 있는데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못 가요.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눈을 떴지만은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복 주시는 백성을 저주하러 갑니까? 출장 갑니까? 돈 받아서 저주하러 출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칼을 들고 치는 거예요. 지금 짐승 맛도 못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고요. 사상이고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은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수학 문제도 풀 줄 알고 남들이 안 배운 학교도 가가지고 대학도 가고 뭐 박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 결국에는 뭐냐면 눈이 감겨있으면 문제라니까. 예? 판검사가 되면 뭐합니까? 법을 아는데 진짜 눈 감은 사람 많아. 대학 교수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막 제자들 성추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을 떴다 하는데 육신의 눈을 뜬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이 영의 눈을 뜨도록 해라. 영적인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좀 보도록 해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없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어이 하나님 나라 없다 합니다. 눈이 감겨서 그런 거거든요. 불교의 자승 스님인가? 집에서 뭐 혼자 방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또 거기다가 막 조문을 하고 막 무슨 사연이 있는가 봐요. 근데 도대체 무슨 도를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은 집 태우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교라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는 보면은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 죽는 거 좀 불편하니까 그냥 직접 천국으로 와라 해가지고 데리고 갔잖아요. 하늘로 승천했다잖아요. 뭐 내 몸을 불지른 건 아니죠. 근데 폴리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형으로 해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니까 나는 못한다 하니까 그럼 네가 뭔데 해가지고는 이렇게 로마 제국에 거역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혐의를 반역죄를 씌워가지고 불지른 거 아닙니까? 불지름을 당한 거지 내 스스로 불지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고 깨닫는데 마지막 가서 뭐 불질러버리면 도대체 그 깨닫는 게 도대체 뭔가. 많이 깨닫지 맙시다. 결정적으로 많이 깨닫으면 부르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적인 거는 알아가지고 그 모르는 막 인터넷까지 다 뒤져가지고는 뭐 스위스에서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제가 보니까 결국에 그 끝에 가보니까는 부산에 돼지국집을 찾아가서 한국식으로 그걸 먹는데 젓가락질을 하는 거 거기까지 나오더라고. 지하철 타는데 그 몇 호선 쓰는데 거기가 쓰라고 그런 것도 다 알더라고. 근데 가장 간단한 거 모르거든요. 하나님 계시는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 때 얼마나 사냐 할 때 기대 수명이 뭡니까? 그럼 병원 가서 지금 70 그러면은 80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분별력,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네? 킥보드를 타는 건 좋은데 왜 일산역 앞에 계단 내려오는데 밑에 거기다가 그거를 던져놓고 가냐고요. 제가 치웠어요.
한 1m만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촥 타고 싹 오더니 계단 밑에 있는데 거기다 턱 세워놓고 가더라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만 다 피해가? 분별력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집집마다 날린 거예요. 이혼해서 날리고요. 이혼해 날린 거예요. 학교 가면 뭐 선생님이 애들 패는 것도 애들이 선생님 패고 말이요. 날린 거예요. 도대체 나를 알고 이웃을 알고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법을 알고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알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정말 깨닫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이거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와야 되지. 모자라면 술퍼 먹고 늘어집니까? 마약 먹고 그 다음에 가서 뭐 불질러버리고 가서 뭐 가서 뛰어내리고 그럽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도움 받으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참 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볼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좀 들을 줄 알아라.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둔해가지고 소경이 되고 기먹을 해야 돼가지고 더듬어다가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정말 사람들 보면요 이 세상의 실상이 보여야 돼요. 실상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탄식하는 그 소리들이 들려야 돼. 그러지 내가 참다운 삶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는 헛된 것들만 보고 진짜 못 보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진짜 진리를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지고 많이 듣고 많이 보지만은 헛된 것들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중에서 죽은 교회에 대한 빨리 살아나라, 사대교회. 근데 죽지는 않았지만 미지근해가지고 흐느적거리고 뻘거 벗었는데 벗은지도 수지인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는데 본다 해가지고 잘난 척이 나오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서 신자답게 살고 순례길을 아름답게 잘 마치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집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이 땅에 거룩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와서 거룩하게 살다가 정말 전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마지막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의 경주를 다하고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시 한번 싸워나가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창립 29주년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날도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죽어 있는 교회나 혹은 미지근해서 병들어 있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셔서 날마다 눈뜨고 옷을 입고 날마다 정근했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모든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참교회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참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말씀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 원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